전도서 2장 18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여 노니 이는 뇌리를 이을리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의 한숨소리가 들리십니까? 솔로몬이 25절에 말한 것처럼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그가 먹고 즐기는 일에는 그 누구보다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가 한 말은 그 삶의 수고가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삶의 수고는 무엇을 위함인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를 참 수고스럽게 살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위함인가. 솔로몬의 고백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수고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이것이 기쁨이 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이 되었느냐. 그가 깨달아 알게 된 것을 보니 그가 열심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남겨놓고 육체는 마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수고를 했고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리 아름답게 한 것일지라도 결국은 그거를 놓고 갈 수밖에 없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너무 수고하시고 열심을 내고 일들을 합니다. 그 수고를 하느라고 애를 많이 써요. 한데 우리가 올 때도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 뒤를 이을 이에게 이걸 남겨주고 가게 된다는 말을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겨주고 가는데 남겨주고 간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 어찌 알겠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한 모든 수고의 결과를 그가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알 수가 없어서 그가 어떻게 관리할지를 내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끝까지 잘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의 재산이 3대를 잊지 못한다라는 한국말이 있어요. 왜 3대를 잊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많은 부모들이 고생을 해서 물질을 쌓아놓아도 그 자식이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그 영화도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영화가 그 당대에서 끝이 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솔로몬의 영화가 그 당대에서 끝이 났는가? 솔로몬의 노후 마지막은 결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서 그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했지만 솔로몬은 듣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떠났다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솔로몬의 마음이 떠났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가 떠나고 나서 썼을까? 아니면 떠나기 전에 썼을까? 의문이 생겼어요. 떠나고 나서 썼다면 그가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을 했지만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직접 두 번이나 나타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했지만 그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을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여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는 오직 한 지파만 주겠다. 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그의 신하였던 자에게 넘겨주고 오히려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유다 한 지파만 주었어요. 그때의 베냐민이 유다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유다와 베냐민을 준 것 같지만 사실상은 유다 왕국 하나만을 그 아들 르호보암이 얻게 되었고 그 나머지 열 지파는 그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가 가졌던 영화는 그 당대에서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가 가졌던 그 부귀와 영화와 지혜와 이런 것들이 그분의 진노 안에 놓일 때는 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러한 것들이 쓰여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그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에 실망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실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영화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만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할 때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바람에 날아가는 안개처럼 지나가 버린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했어도 그가 얻은 것이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게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진 것. 그 수고한 것들이 다른 자의 몫으로 넘겨질 때 그것이 헛되어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하지 아니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을 내어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포도원에서 키운 포도를 먹게 되어지고 그들이 키우지 않은 밀과 보리를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라고 말한 거. 23절 말씀처럼 일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수고는 쉬지 못하고 행하여도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지나가는 것일 뿐이기 때문인 겁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창세기 3장 17절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으므로 땅이 너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만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은 아무리 해 아래서 수고를 해도 같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땀 흘리는 고생을 하고 수고해야 겨우 먹을 수
있게끔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생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쉼이 없다라는 이 말. 일을 하고 5시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잠을 잔다. 이러한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끔 되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고생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삶이 이 해 아래 사는 육체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작하지 않은 것을 먹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씨 뿌리지 아니한 것들을 거둘 수 있는, 수고하지 않고도 거둘 수 있게 하는 이와 같은 복을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를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나지 아니하고 내가 수고한 대로 먹게 되어지는 거, 수고한 대로 거둬들여진다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죠? 그 손이 수고하는 대로 얻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 그 말이죠. 근데 오늘 솔로몬은 자기가 한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수고가 헛된 것과 내가 한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이 땅에서 한 것은 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랬죠.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아무도 이 땅에서 수고해서 얻어진 것을 가져갈 수 없는 것, 그것은 육체의 수고로 얻어진 육체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땅에서 해 아래 사는 동안에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수고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수고는 뭐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행하는 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선은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뿌리고 노력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해도 그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 하는 수고가 다 헛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생을 해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당연히 손이 수고한 것을 먹게 해주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한 수고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늘에서 결실로 맺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것은 다 상으로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말씀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땀을 흘리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그 고생과 수고가 있을 것을 말하실 뿐만이 아니라 19절에는 네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무슨 수고를 했어도 흙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냥 흙으로 들어갈 뿐이다. 즉 아무 가치 없는 존재로 돌아갈 뿐이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정말 지혜를 뛰어나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흙일 뿐이구나. 흙에서 흙으로 돌아갈 뿐이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도 없고 자기는 단지 가치 없는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의 사람일 뿐인 것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는 것에 즐거워하고 마시는 것에 즐거워하는 것, 이거는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짐승도 먹을 걸 주면 꼬리를 치고 좋아하죠. 먹을 거, 마실 거, 이것을 먹으면 기뻐하고 만족감을 누립니다. 사람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번들 결국은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더 좋은 걸 먹고 더 좋은 걸 마신다고 해도 육체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고 화려한 것을 걸친다고 해도 그거는 다 썩어질 것 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24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수고해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의 2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죠.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육체가 기뻐하는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지도 말고 또 이 몸이 무엇을 걸치고 화려하게 입을까? 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시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목숨이 더 중요하고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몸이 더 중요하고 몸이 걸치는 의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입어야 할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 솔로몬이 입은 영광이 그 들꽃이 입은 것만도 못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전무후무하게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의 영광, 그것이 들꽃이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 수고를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필 수 있고 살아있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가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가 아무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꽃을 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입은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솔로몬은 얻은 영광이에요. 너무너무 애쓰고 힘쓰며 얻은 겁니다. 그러나 들에 핀 가냘프고 보잘것없는 들꽃이 입은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수고가 너무 헛된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낫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땅에서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하고 눈물을 뿌리면서 열심을 내지만 그들이 한 수고는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내어지고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어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자기가 다 일구어놨어도 그 다음 자식들에 대해서 그것이 다 폐망에 이를 수도 있고 자기가 영원히 그것을 누릴 수 있지 못한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고생한 것뿐이고 그것은 그 다음 때에 자기 자식이 물려받아서 누리면 다행이지만 자기 자식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 하나만을 얻고 나머지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다 가지게 된 것 같이 그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한 그 모든 수고가 여로보암에게 다 넘어갔으니 헛된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얻어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의 초점을 맞춰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한 것처럼 이 땅의 육체가 가는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영원히 얻는 그 영생이 생명이 더 중요하다. 또 네 몸이 더 옷보다 중요한 것처럼 나중에 썩을 몸은 흙으로 돌아가나 그러나 너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있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라 라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시는 그 말씀은 영원한 영생에 이를 것을 구하고 또 영원히 육체가 입을 영광을 구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그 육체의 몸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을 몸이 영광의 몸을 입게 되어질 때 그 영광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육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은 내일을 염려하면서 매일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씁니다.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한 수고가 그냥 족하다라는 거예요. 내일은 또 주님이 내일을 살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즐거움이 있을 때 내일도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부귀영화가 있을 때 내일도 부귀영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한 그 부자에게 오늘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네게 유익하냐 한 것처럼 오늘 부귀영화가 내일의 부귀영화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갑자기 그 다음날 이 땅을 하직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내일도 그 권세가 내 것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을까? 라고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육체의 희락은 다 누려봤다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냐고 했죠. 그렇다면 그 수고가 진정 나에게 희락을 줍니까? 기쁨을 줍니까? 진정한 희락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희락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희락이 오느냐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진정한 희락은 어디에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부귀와 영화와 그리고 희락을 누렸어요. 부족함이 없이 누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은 것을 왜 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 말하는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지고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린 솔로몬. 그가 가진 영화는 들고 만도 못한 영화인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될 그 희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누렸지만 아니라는 걸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먹고 마시는 것에서 기뻐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헛되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희락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할 수고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솔로몬이 수고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강대케 하고 평화롭게 하고 많은 일을 했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영원하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의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집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질문은 즉 이스라엘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니네들이 그동안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강건해졌다가 또 그 나라가 패해졌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사건들이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면서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진정한 희락이 있는 하나님 나라, 진정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나라, 그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부귀와 영화가 있는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들풀보다도 못한 육체에 지나가 버리는 영화 말고 영원히 영원히 누릴 그 영화, 영원히 영원히 누릴 그 부귀와 영광, 이것을 누리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누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진 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의로 지배되어지고 그래서 의가 법이 되어져서 내가 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안식을 주시는 샬렘 왕, 평강의 왕이 되어질 때 내 안에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강 속에서 내가 희락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니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진정한 희락이 있습니까?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에는 노고하고 수고하면서 열심히 뭔가를 쌓아서 뭔가를 만들어주고 뭔가를 열심히 결실을 맺어주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다 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하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솔로몬이 세웠던 모든 것들이 여로보암에게 주어졌는데 그렇다고 여로보암에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냐?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규례와 윤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로보암이 수고도 하지 않냐고 한 번에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자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열심히 수고를 해서 무엇인가 읽어놓지만 그 읽어놓은 것을 편안히 앉아서 먹게 되어지는 거. 농사꾼은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지어서 쌀을 만들 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 쌀을 사서 밥을 해서 편안히 먹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농사를 열심히 졌는데 햇빛이 별로 나지 않아서 제대로 알곡을 맺지 못하면 농부들은 눈물로 밤을 새우게 됩니다. 그러나 돈을 가지고 쌀을 사 먹는 사람은 농부가 망했어도 다른 곳에서부터 그 쌀을 사서 먹어요. 이것도 또한 하나님이 돈을 주셨기 때문인 거죠.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렸던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누리게끔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니 한다면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할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죄인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가 사는 동안에도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게끔 다 주시고 이 땅에서 육체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다면 또한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품복으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돈을 벌어야 되는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육체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면 이렇게 솔로몬이 한탄한 것 같은 것밖에 되어질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수고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영생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 바로 육체를 위한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수고하라는 겁니다. 인자가 영원토록 썩지 않도록 준 하늘로서 더 내려온 양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기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일하라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믿는 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를 믿고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동참한 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날마다 그가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먹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세워지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죄인들이 수고한 것을 가만히 앉아서 먹게끔 다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세워지니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럼 요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게 되어질 거니까 하신 말씀이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죽게 되어져서 이제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어떻게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 안에 임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에 기쁨이 임할 것이라고 했어요. 기쁨이 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의 성령 강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이 기뻐 나가서 뛰며 즐거워하며 진리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희락을 얻고자 솔로몬은 너무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수고했어요. 잠을 못 자면서 구상을 하고 열심히 어떻게 해야만 희락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만 이 나라를 부귀 영화를 누리는 나라로 만들까? 너무 애쓰고 수고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헛된 것임을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수고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수고한 것이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부활하신 것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냥 은혜로 주셨어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져서 죄 없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죄가 없다, 불의가 없다, 의롭다. 그래서 내 심령은 기쁨으로 넘치게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는데 이 성령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로 나를 인도해서 나의 걸음을 하나도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주님께 물으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서 그 걸음이 하나도 헛되지 않아도 내 걸음을 이끄시고 내가 구하는 것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믿고 기도하고 주님은 나에게 주시고 나는 그냥 얻고 세상에 이런 공짜가 어디 있어요? 믿기만 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나한테 다 가르쳐 주시고 다 주시고 솔로몬은 이렇게 수고하고서도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란 말밖에 안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기만 하면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런 것들이 나에게 퍼져오는데 죄인들이 수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쌓아놓은 것들을 내가 누리게 해주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시겠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 수고를 했는가? 무엇이 진정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진정 나를 기쁘게 할 것들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수고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에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평강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희락이 넘치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는 죄가 없다 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걸 가리키고 성령이 나에게 다 이끄시겠다고 진리로 인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희락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희락을 아무도 뺏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가 지금 또 다시 퍼지고 막 여기저기서 터지니까 불안해가지고 염려 걱정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매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게 되어지고 나의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 하나도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어지고 내 발에 등이 되어지면 내가 실족할 일이 없도록 건너뛰어야 될 것과 비켜 지나가야 될 것과 멈춰 서야 될 것과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한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 내 심령 속에 임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 믿을 때 다 된다라는 것.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렸고 지혜를 가졌으나 이거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가 마지막에 되어서야 믿는 것뿐이구나 라고 알고 고백한 것이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말씀,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것뿐이구나. 결국은 이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말을 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나서 헛된 것을 깨닫고 알았는데 우리는 이런 수고하지도 않았고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렸고 지혜를 가졌으니까 너무너무 솔로몬을 부러워하는데 그를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가 가진 영화가 틀에 있는 그 들꽃만도 못하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주신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져서 삼위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믿기지도 아니하는 너무나 엄청난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무엇이 진정으로 나한테 기뻐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시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 여러분의 삶의 수고의 진정한 목적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하루를 사셨습니까? 생각이, 마음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서 하루를 사셨습니까? 모든 수고를 한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한 만큼의 수고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헛된 것을 위해서 시간 낭비하지 않아야 되겠죠. 솔로몬이 먼저 경험하고 가르쳐준 교훈을 잘 헤아려서 헛된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오직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이 주님이 주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자,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져서 저 수고한 자들이 수고한 것을 그냥 다 내가 누릴 수 있게끔 해주시고 가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회사 가서 월급쟁이 하는 거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자기 온 비즈니스 하는 게 좋지, 월급쟁이는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월급쟁이가 훨씬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너는 월급 줄 때가 되면 돈을 마련을 해야 되니까, 봉급을 줘야 되니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동동동 해요. 근데 월급쟁이들은 봉급 타는 날이 되면 정확하게 그 돈이 나한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 사업장을 복을 주셔서 나에게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게끔 해주시고, 또 때가 되면 봉급을 또 올려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월급쟁이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배속 편한 건 맡아진 일 하고 봉급 또박또박 나오는 거. 그게 제일 편안한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수고해야 될지, 진정 나에게 기쁨이 무엇인지 잘 헤아리시고 분별하셔서 헛된 수고 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게 먹을 걸 주시고, 오늘 내게 숨쉴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오늘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믿음 안에서 주 앞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또박또박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복은 세상에 얻는 물질의 복,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복은 마음의 평강이 있는 복, 염려 걱정을 하지 않는 복,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구하면 주실 분이 있는 복. 이 땅에서 이렇게 복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복.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얻으신 모든 영화를 내가 얻을 거라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복이 얼마나 크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잘 믿으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복을 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셔서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위해서 구하고 수고하는 자 되지 마시고, 솔로몬처럼 이렇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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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구나라고 그래서 죽을 때 돼서 후회하고 껄껄껄 하지 말고, 살아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산다면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시고, 오늘은 감사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받은 거 빼고, 아, 그러니까 이건 준 거고 더 이렇게 하는데, 그거 말고 지금 내가 받고 내가 누리고 있는 분복이 얼마나 큰지를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요. 솔로몬이 가진 복이 참으로 크다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합니다. 솔로몬의 복은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누린 자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요.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했던 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그 솔로몬이 누린 영광이 들에 있는 들꽃 하나만도 못하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수고하고 수고하고 수고해서 그 수고가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들꽃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해를 빛을 주시고 또 하늘로부터 피를 주셔서 자기의 영화로운 꽃을 피우고 그 아름다운 향기를 다 바라도록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 인생이 어찌 그 들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영광은 세상에 들꽃이 입은 것보단 더 영화로운,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 썩을 것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이땅 가운데서 종기에 처하나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짐승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염려하다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나 솔로몬이 누린 것만큼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솔로몬이 고백한 것 같이 헛되다 말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그들보다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자요 늘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 이렇게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 아무 것도 없고 행한 건 죄뿐인데 예수님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입게 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께 구하고 찾을 때에 주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세상의 것에 취해서 한 세월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일한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썩어질 것들을 사모해서 쫓아간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위로를 받은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로 얻게 하시고 우리로 그것을 또 소망으로 갖게 하셔서 오늘도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소망하며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옵소서. 의의 나라를 세우시옵소서. 평강의 나라를 세우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강건하게 주셔서 이제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게 하옵시고 참으로 육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희락, 희락을 얻고자 찾아서 얻어지는 그 희락, 그것은 잠깐 있다 지나가는 그런 희락이 아니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희락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그 희락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도록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 각 심령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썩을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지 영생하도록 있을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하여도 아버지께서 그냥 거저 주신 거 거저 누리며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